네, 오늘장 간판주 세운경제TV 홍희진 대표,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홍희진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네, 동아일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오늘 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뭐 자동차,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주, 그다음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주는 좀 빠지고 있고 홍준표 관련주가 좀 반등인데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인들이 제페토라는 지금 네이버 지금 플랫폼이죠, 이제 그걸 이제 사용을 하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사실상 앞으로의 투자가 많이 되는 업종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부각되니까 성장성이 부각되는 그런 업종에서 지금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인들이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키웠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로 유명한 게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기업이죠. 이제,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 전에도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유독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익 시스템 자회사죠. 지금 최대 주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사업은 OLED 장비,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AP 시스템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OLED 시장의 어떤 성장의 수혜를 받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플,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LG 쪽, 그러니까 OLED 시장이 점진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최근에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실적을 좀 좋게 만드는 요인,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좀 탄력을 붙이는 요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오늘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차트적으로 간단하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큰 의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의미를 조금 부여해야 될지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19년, 2020년, 그다음에 2021년 이런 쪽에 대해서 고점이 좀 넘어갔다라는 거죠. 11,000원짜리, 이 자리가 좀 넘어갔다라는 거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2018년까지도 마찬가지네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 고점 자리 11,000원이 좀 넘어가면서 이제는 뚫어냈기 때문에, 네. 현재는 11,500원짜리, 11,000원짜리가 재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한 14,000원에서 15,000원짜리까지는 기대감이 조금 살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OLED 향후 성장성에 부각되는 두 가지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11,500원 이탈 여부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과 똑같습니다. 대한전선도 오늘 또 관심 있게 특징주로 가지고 남았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M&A 이슈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종목은 원래 이제 바이든 정책 수혜주죠. 2017년도 6월 달에 미국의 트럼프가 파리기후 협약을 탈퇴하면서 좀 강대국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작년 대선 출마에 나섰던 바이든이 자신을 기후변화의 선구자다까지 언급을 하면서 세계에서 앞으로 기후변화 또는 친환경 관련 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그 공약을 내세웠던 거를 가만 보니까 지난 오바마 정권에서 내세웠던 대외적인 관련해서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연비 규정 상향 조정, 그리고 셰일가스 개발 관련해서 법안을 부활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하는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주고, 네 번째는 파리 협약 재가입, 그리고 다섯째는 석탄 정책을 하면서 더 이상 석탄 공장을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바이든이 정권하는 한 3년, 4년 기간 동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건강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건강한다면 재선까지 해서 앞으로도 더 관심 있게 지켜볼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송출력 시스템에 관련 있는 전력 관련 전선 시스템을 하는 회사인데 얼마 전 3월 달이죠. M&A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3월 달에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제 M&A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 원래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계약들이 미뤄지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체코에서 원전 관련해서 이슈로 국내 한전이나 담당자들하고 미팅이 있었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원전을 믿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발전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안이나 또는 누수가 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기술력과 보안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에 많이 이제 노크를 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서해 남부 그쪽에 있는 풍력 이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슈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계약을 해야 했던 것들이 금년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체계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약권이 이제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코로나나 또는 IMF 이후에 새로운 산업들이 대두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다시 시작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지난 1월 셋째 주에 제가 삼성전자를 조금 줄이시고 비중을 줄이시고 다른 업종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비중을 못 줄이셨던 분들은 삼성전자 비중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이런 대한전선 관련된 종목들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